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아주스틸입니다.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주인데 깜짝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일단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둘 다 두 분 모두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 부담 존재한다라는 의견, 그리고 선두와의 격차가 존재한다. 이 칼라 강판 쪽에서의 선두와의 격차가 좀 존재하는 것은 주가 상승,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주기에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아주스틸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피민이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지난주에 휴일이어가지고 못 뵀는데, 자, 오늘 아주스틸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아주스틸이 뭐 지난주에 깜짝 데뷔를 했는데 두 분 다 아주스틸 그런데 상승세가 좀 이어지긴 힘들 것이다 라고 보시네요. 왜 그렇죠? 우리 김병수 PB님부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? 아주스틸 뭐 이야기하시기 전에 공모주 요새 좀 분위기도 조금 심상치 않은 게 있고, 아주스틸 자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공모가부터 해서 시작됐고 3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길게 보고 투자를 이어가자라는 말씀인 거고요. 영상 가전과 생활 가전이 이제 매출의 효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 매출의 69%를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엔 여기서는 국내 컬러 강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비스코프 냉장고 요새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강판에 색깔을 넣는 기술이 굉장히 요새 유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요 공모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피어그룹 4개사, 뭐 케이지 동부제철, 포스코 강판, 동국제강, 동국산업 요 4개를 이용해서 PER 계산해갖고 공모가를 산정했었고, 요 산정 내용이 요 근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대표님께서 아마 말씀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조금 넘겨두고, 아주스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은 요쪽 아주스틸에서는 이제 선두와 격차가 조금 존재합니다. 선두는 지금 동국제강하고 그 케이지 동부제철 이쪽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렇죠. 한 3위 그룹까지 해서 포스코 강판까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서 아주스틸은 한 6%, 대략 5%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서 조금 격차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 그 MS 시장 점유율이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주스틸 조금 봤으면 좋겠고, 거기다가 결국에 아주스틸이라는 거는 철강업체입니다. 건설업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건자재라든지 자동차 쪽 이렇게 포트폴리오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. 공모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. 하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투자할 때 아주스틸을 조금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. 좀 민감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투자 전략을 조금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아주스틸 뭐 나쁜 기업이 아니고 좋은 기업이지만 일단은 지난주에 또 IPO 하고 나서 초반에 그런 뭐 개장빨이라고 하죠. 뭐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, 자,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좀 비싸다고 보세요, 가격 지금? 네, 아주스틸 아주 좋았습니다. 아주 비싼가요? 네. 예, 근데 그렇게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. 네. 예, 그런 관점에서 일단 청약 경쟁률이 1,419:1. 그래서 코스피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신규 상장되면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공모가가 15,100원입니다. 근데 주가가 3만 원대가 넘으면 거의 두 배 이상 나온 가격대인데, 근데 중요한 건 앞서 PB님 얘기하셨듯이 업황과 여러 가지 변화는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컬러 강판이 또 대세로 돼 있는 어떤 냉연 쪽에서의 가장 또 강한 어떤 업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5위로 추정을 하는데 좀 미약하죠. 확실하지 않나요? 그렇죠. 2%대 안에 있는 5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시장 점유율에 대한 뚜렷한 흐름들을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과 함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 한 해치까지 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아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, 마찬가지로 올해 순이익도 한 330억까지 한 180%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, 시총 지금 보여주는 흐름들과 계산하게 되면은 PR이 올해 선행 PR 23배 정도까지 나옵니다. 그러면은 좀 철강주치고는 싸다라고 보긴 힘들겠죠. 그래서 혹시나
시장 점유율이 뭐 2위, 1위 정도, 2위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도 감안하겠는데 아직 시장 점유율 5위 정도인데 PER이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부담은 될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그러면 다른 시장 점유율 괜찮은 걸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단은 컬러 강판 쪽에서 어쨌든 뭐 주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점유율이 그렇게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조금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지난주에 새로 신규 상장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도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두 분의 설명도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